나 저기 가고 싶어. 연하인지 저기. 아니야. 그리고 남자는 이쪽 봐야 돼 이렇게. 아이선 스타일 브이로그 인. 신기해. 신경 썼잖아요. 키워드에 맞게 잘 입었나요? 맞아요. 네.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. 아, 저 진짜 그래요? 장난 아니었던 게 선생님이 민주야 오늘 시크 그 자체네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그럼 약간 진짜. LA 가는 기념으로 우리 각자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키워드 이제 기자님들이 써주시면 오. 우리가 아. 그 사람 이기는 거. 아, 좋아요. 그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은비, 채원. LA에 가려고 이제 공항 패션 같은 거 준비하려고. 맞아요.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맞아요. 언니 빨간색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이 바지도. 빨간색. 바지. 그래서 이번 공항 패션도. 빨간색으로. 아, 레드. 네. 키워드 그럼 레드인가요? 키워드는 레드. 오케이, 오케이. 정열. 더 깊어진 열정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네. 어, 예쁘다. 짜자잔. 우와. 포인트로 완전 레드를 줘봤는데요. 또 이렇게 맞춤 가방이랑 신발로 컬러를 맞춰봤는데요. 짜란. 저의 공항 패션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쇼핑을 하다가 정말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어요. 우와,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예쁘죠? 네. 채원이 어깨 라인이 예쁘니까. 가방도 이렇게 귀엽게. 오, 포인트. 통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거예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제 공항 패션이었습니다. 짜잔. 뭐 입고 가나요? 근데 이번에 완전 업그레이드해서 좀 약간 청순한 이미지로. 약간 청순한 이미지로.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쁘네요. 이런 느낌의 옷인데요. 오피셜던가요? 아닙니다. 짜잔. 짜잔! 제가 원래 귀여운 스타일 잘 안 입잖아요. 그쵸, 이번에 약간 러블리 약간 네, 그런 러블리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. 그리고 가방은 가방도 흰색으로 가방은 안 정했어요. 이건 아마 제가 공항에 딱 등장하면 모든 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. 어머, 우리 유진이가?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제 뒤에는 예나 언니가 누워있어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아이즈원의 예나입니다. 아, 그러게요. 짐을 싸야 하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제가 짐을 싸야 하는데 이미 정해뒀거든요, 저는. 어머, 왜 이렇게 더러워, 숙소가.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. 어우, 너무 더러워. 나쁘지 않게. 아, 왜 이렇게 더럽지? 아, 말을 못하겠어. 네, 아. 내일의 저의 컨셉은 바로 순백입니다. 순백. 짜잔. 사실 이거 입을 거라서 딱히 컨셉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안 입어봐가지고 사실 저도